불을 피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영월에서 두 밤을 보낸 영월 통나무집입니다. 저희는 B동에서 머물렀는데요. 아우 따뜻해. 토끼가 되게 예쁘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거기. 그리고 주방이 자그마하고 너무 알차요. 식기도 다 너무 예뻐. 원룸 내부도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루는 전기장판, 그리고 대망의 벽난로가 있는데요. 아, 하나하나 소품이 다 너무 예뻐요. 장작도 이만큼. 소화기가 있는 것도 안심이 되고 불을 붙이는 토치가 총 모양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작지만 역시나 빠진 것 없는 알찬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왕 도톰한 수건. 아 잠깐만요. 2층이 있는데요. 아, 잠깐만 나 올라가 봐야지. 여기 너무 예뻐. 여기 삼각형이야. 쉽지 않다. 이렇게 낑낑 올라와야 한다. 아 근데 어 진짜 여기 불 끄면 별 보이겠다. 얘 뭐지? 일미랑 가나닭강정 다 가져왔어요. 거의 마감 직전에 마지막 남은 수수 부꾸미랑 배추전도 사왔어요. 맛있어. 샤인머스켓은 꼭지가 이렇게 갈색인 걸로. 날로 장작 분위기 최고야. 누워야 될 것 같아. 누워도 좋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걸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헤어 컬러 초크. 이상한데? 중세 귀족 소년 같은데 머리가? 소년이야. 색깔은 8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 방법은 이렇게 손에 안 묻게 쓱 내리면 얘를 통째로 다 꺼내서 요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빨리 중얼축 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어. 아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중얼축 하나 한번 컬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마음에 들어. 친구 머리에도 해주고. 너도 무지개 할래? 나 무지개나. 친구는 보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예뻐. 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네.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인형놀이 하는 기분이고. 맞아. 인형이 되는. 여러분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빗질을 좀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요. 헤어초크 굉장히 만족했고요. 장점은 재밌다. 색깔 발색이 까만색에도 아주아주 잘 된다. 단점은 머리 만진 순간 손에 다 묻어난다. 그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염소랑 닭이랑 토끼도 있네. 이쪽에 작은 연못도 있고요. 어? 잉어떼. 사장님 뒤
좀 부럽다. 그네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근데 사장님은 안 계시네요. 여기 간단한 매점도 있고요.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통나무집의 외관입니다. 몇 개 정도 있어? 이게 B동 그런가 봐? 바로 이렇게 해놓고. 어? 두 개야? 아 진짜? 아니 근데 둘이 거기에 어떻게 눕지?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여기 먹고. 아. 근데 왜 갑자기 수제비가 하고 싶었어? 또 가면은 이제 나중에 추우니까 저녁에 국물 있고 이런 거 먹으면 좋으니까. 응. 그리고 재료가 크게 번거롭지 않아서. 수제비 좋아해? 평소에? 자주 해먹어? 자주는 안 해먹어. 수제비 특별 서비스야?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네스킵이었는데. 제티. 맞아 제티. 여러분 소금도 넣어야 해요. 제 초콜릿 쿠키 반죽은. 왜 웃어? 닭강정이 돌아가고 있고요. 국수는 새우, 김장, 다시마, 다진 마늘도 넣고. 이거 된장이야? 고추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춧가루 넣었어. 오, 파송송 계란탕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 후에는 다시 벽난로부터 피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새로 주신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어제보다 훨씬 숙련된 자세로 오늘도 성공적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아까 까먹고 있었던 반죽을 깨서 3분 구워보겠습니다. 화이팅! 냄새 엄청나 덥네. 산내가 나요. 아, 털 것 같다. 오늘의 곁들임술은 사과 더덕주. 친구 협찬 포트와인이에요. 예, 포케. 배불러 죽겠는데 끝이 없네. 하지 못한 남자 사랑하. 우리가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제가 지금 별을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안 담겨요. 그래요. 제가 별 찍는 건 실패했지만 아무튼 내려와서 우린 씻고 있고 깨끗하게 잘 거예요. 어때 생각해? 전 아까 씻었어요. 체크한다며. 그래 세수는 아까 했어. 알아. 아, 알아? 알고 있었어? 알아. 발 빼고 다 씻었잖아. 어떻게 알았어? 너가 또 말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씻고 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